뭐 탄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걸 확실하게 느끼시죠? 느껴요. 알아요. 알아요. 눈 축 처지면서. 네,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면 금방 피부가 탱탱해지실 수 있습니다. 금방 피부가 탱탱해지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정말요? 예. 자, 그 운동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무엇일지 같이 보시죠. 네? 운동? 운동? 피부과 의사가 매일 하는 애플 광대 만들기. 애플 광대 괜찮다. 애플이 또 아니고? 애플 광대. 애플 광대. 처음 들어봐. 광대가 근데 느낌 딱 오는데요? 네. 네. 보통 볼륨감 있는 예쁜 엉덩이를 애플 힙이라고 하잖아요. 네. 네. 그러는 의미에서 저도 매일 자기 전에 동안을 만드는 데 핵심인 이 중안면 부위 근육을 사과처럼 볼륨 업 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운동을 하면 처진 피부를 좀 더 위로 끌어올리는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네, 우리 얼굴에는 표정을 만드는 한 4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이마 위와 턱 부위에 근육이 발달하면 오히려 미간 근육이나 입꼬리 내림근이 강화돼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 가운데 중안면 부위 광대 부위의 근육을 발달시키면 전체적으로 얼굴 탄력이 올라가면서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한번 얼른 해서 이거 좀 힘을 줘봐요. 알겠습니다. 먼저 거울 앞에서 우리 어금니를 뗀 채로 입을 살짝 벌리고 혀는 앞니 뒤쪽 입천장에 가볍게 대줍니다. 이 상태에서 혀로 입천장을 밀면서 입꼬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서 중안면 부위에 힘을 주는 것을 느껴주시면 됩니다. 힘이 나오는데? 힘이 나오는데? 웃으세요. 네. 그렇게 웃으시면서 이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. 선배님 지금 하나도 안 웃고 계세요. 아니, 손으로 물론 누르는 거 아니에요. 그냥 확인, 힘 들어가는 것만. 선배님, 입꼬리를 올려보세요. 이걸 5분 네. 하고 있으라고요? 네.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데, 약간? 처음에 하실 때는 경련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서서히 그 시간을 늘려가시면 중안면 부위가 이렇게 업 되면서 피부도 이제 리프팅 되는 효과를 보실 선생님, 수 있습니다. 선생님, 김미려 씨 이상하거든요? 무서운데 미려 씨가 해야 되겠다. 네,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니, 미려 씨 표정이 좀 독특하거든요. 한번 나와보세요. 아, 이게 전체로 웃는 걸 텐데. 네. 입꼬리도 잘 안 올라가요. 올리려고 해도. 또 얼굴 가운데 입술 어떻게 힘이 들어가요. 네. 지금 보면은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힘은 들어가는데 있습니다. 표정이 네. 참 김미려 씨 직소 같아요. 직소. 김미려 씨 직소 같아요. 직소. 이렇게 하루에 5분씩 하시면 이제 중안면 부위에 힘이 들어가면서 리프팅된 얼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우울할 때 봐야 되겠네요.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눈과 이마 주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.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인상 쓰게 되니까. 네. 어금니에 힘을 빼시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혓바닥으로 앞니 뒤쪽에 입천장을 밀어줍니다. 이 상태에서 혀로 입천장을 밀면서 입꼬리를 올려주시면서 중안면 부위에 힘을 가해주도록 합니다.